안녕하세요. 플레이 악몽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맛있는 것 좀 가져다 줘요. 요즘 게이머들은 말랐어요. 그러죠. 테이블이 준비됐어요. 주방장이 주는 디저트를 드리죠. 완전 맛있을 거예요. 많이 좀 좋아요. 맘껏 드세요. 파란 옷의 신사분. 신난다. 200개 이빨에서 달콤이 느껴져. 우와, 마법 같은 여름 옷인데. 괴물의 디스코. 따가요. 스타일리스트 꿈은 꾸지 마요.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빴던 적은 없었는데. 왼쪽 코너에 있는 파이터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네요. 여긴 품이 있는 곳이라고요. 나랑 놀래. 아, 다른 사람 먹어요. 공포의 왕이 왔다. 이웃들에게 경고하려고 서두르는 거야?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될 거야. 할 수 있을 때 포기해. 그것 없이는 그렇게 용감할 수 없는 거야, 오빠.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얌전히 좀 있어. 나 일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새 전투 전략 공부하는 중이에요. 화상 회의나 계속하세요, 아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이해한 척해. 당연하죠. 보고 있을 거야. 이네, 오빠 때문에 엄청 곤란해질 뻔했잖아. 게임이나 해야겠다. 너무 행복해. 이거는 숨고 계시니까 그동안 즐겨. 너 왜 그렇게 지루하니? 오빠 갈 바 아니잖아. 가자. 어디로 날아갔는데? 찾았다. 잠깐만, 활동은 어딨지? 안녕 사탕러버. 혼자서는 도망 못 갔을 텐데. 아주 쿨제 불능이야. 아이디어가 떨어져 가는구나. 이런 꿈들이 있어. 아닐까? 세트 게임 그만해. 우리 상황이 안 좋아. 아, 살려줘요. 죽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고요. 거기 할아버지 같은데. 내 동생 데려가요. 내가 다 적어요. 그거 나 주면 넌 자유야. 아직 안 싸웠어? 고쳐야겠네. 이런. 오랜만이야 친구. 공포의 냄새가 나는데. 우리 포기됐어. 자폭하라. 어서 비들아 당장 도망가. 실력이 안 좋기를 바라야지. 심박국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안쪽 상황은 어때? 애들이 더 좋은 비밀의 방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내 발이야. 다 저 관찰하느라 그런 거야. 여기서 애들을 위한 멋진 비밀의 방을 만들자. 하이파이브 파트너. 여기 있을 건가 봐. 그렇게 소름 끼치진 않는데? 그만 좀 징징거려. 그리고 그 석 좀 어떻게 해봐. 몰라서 턱이 빠졌어. 좀 더 보자. 세기의 건설이 될 거야. 더 쉽게 할 방법을 알고 있어. 태자 선수들의 트로피 무기들이야. 좋은 생각이다 마미.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내 부수산 친구. 도구들은 내 손 안에서 안전할 거야. 사람들이랑 같이 건축 회사를 열 수도 있었겠어. 미래 빌드 앤 겟 블루 사장이 일을 시작한다. 바람으로부터 애들을 보호해주자. 저기 내 유연한 팔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더 이상 말하지 마 허기 사장님. 라임이 도구를 가고 있다구. 좀 더 빨리 올 수 없어. 내가 최면에 걸렸나. 자, 도움이 좋아. 조금만 더. 이 벽은 이제 완벽할 거야. 행운을 빌어 디자이너. 완벽하군. 안녕 방랑자. 우리 공장에서 길 잃었어? 내가 환각을 보고 있나? 아야, 불타는 것 같아. 일하다 얻은 첫 번째 물집이야. 체력에 문제가 있나 거인. 내 사악한 저 거울 잘못이야. 슬퍼하지만 내 털복숭이 친구. 널 위한 더 안전한 도구가 있어. 내가 얌전히 비명수를 연습하게 되진 않네. 그리고 멋진 괴물은 깔끔해 보여야 해. 내 끔찍한 표정 좀 고쳐야겠어. 어둠의 후장님이 인간의 모험을 할 준비가 됐다. 이제 내가 내 끔찍한 것에 체포됐어. 도덕적 피해를 보상해. 정말 과학 박사네. 하, 알겠어요 엔지니어.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나 나가야 돼. 아주 민감한 문제야. 저 이상은 못 참아. 겁쟁이처럼 굴지 마. 그냥 나가. 가라니까. 아야, 잘못했어. 재밌게 하고 있어? 힘을 다 모았어? 시간이 꽤 걸렸네. 방해해서 미안해. 나 화장실만 빨리 쓸게. 나 그냥 꿈이라고 생각해줘. 저 왜 웃기네. 그동안 페인트 작업을 시작해볼까? 안녕 불길한 인간 사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이 방을 바꿔줄 거야. 두 겹이면 더 좋겠지? 분홍색은 많을수록 좋아. 극적인 변화를 볼 준비하라고. 조심히. 처음으로 작은 사람들을 위한 집을 만들었어.
두 번째 롤러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이 엄청나게 예쁜 그늘에서 파티 플레이타임 전체를 다시 칠할 용기를 얻은 것 같아. 너무 멋져. 너무 보기 좋은데? 좋았어. 아이디어 고마워, 아기 허기야. 마미가 비밀의 방에서 진짜 동화를 만들 거야. 긴장해, 인테리어 평론가들. 혁명이 코앞으로 다가왔어. 공장에서 나를 살아가게 한 마법과 같은 거야. 그리고 마미는 기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무지개색 페인트가 준비됐어. 마지막 테스트. 그 창작자가 나한테 충분히 멋진 단어를 안 줬어. 이거 좀 봐. 멋지다 마미. 멈춰 외계인들아. 이제 다 끝났어. 즉각 소멸하라. 한 번에 한 명씩. 저 남자애가 장난기가 많네. 더 이상 폭정은 없어. 알겠어. 항복할게. 전사. 푸른 도시를 위해서. 오늘은 포로들을 데려갈 기분이 아니라고. 나도 패티케이크 가고 싶어. 저 블루오사우루스가 미쳤나봐. 즐거운 인생 살아. 발그레 꺼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숨어야 돼. 아슬아슬했어. 인간은 숨을 수 없어. 궁금해. 마미랑 제트가 두부를 만들었어. 하지만 사고가 없는 게 더 좋지. 새벽에 홍학처럼 깨끗해. 이제 2층을 만들어보자. 이런 가족 창피하게 하지마. 맞네. 저기 롱레그, 아이들이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아? 오 이런, 그 막대기로 나 위협하는 거야? 더 실리네. 계단을 만들어볼까? 비버들이 이해되는데. 이거 맛있잖아. 빠르고 저렴하지. 이런 TV 있었으면 진작에 좀 알려주지. 어, 내가 제3의 힘을 가진 허기가 됐어. 키스미씨의 이름으로. 몰래 다가오지 마. 나 살 빼는 거 좀 도와줄래? 쉬는 동안 좀 빼고 싶은데. 믿을 수 없어. 마미가 허기를 희생시키고 있어.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고. 오빠 좀 그만해. 내가 알아낼게. 됐어, 이 큰 친구야. 허기 트름클레스다. 뭐가 그렇게 문제야? 상담 좀 받아봐, 제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한다. 내 장식은 아직 안 끝났는데. 우와, 이 솜털로 뭔가 만들 수 있겠어. LED 불빛을 붙이고 편안함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 저녁에는 라붐이 될 거야. 비밀의 방 공사가 한창이네요. 솜털에 접착제를 조금 바르면 무중력 구름이 생기지. 몇 초만 기다리면 하늘 풍경이 나타날 거야. 구름들이 잘 붙어있나 보자. 완벽해. 우와, 깃털로 만든 날씨 좋은데. 나 완전 시인이야. 내 가치도 증명해 보이겠어. 2층에 지붕을 만들 거야. 아래층은 그렇게 운이 좋진 않았지만. 알겠다. 식료품 창고에서 나온 이 막대기들이 괜찮은 덮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건설자 유전자가 있나? 먼 은하를 여기에 추가하자. 자, 받아라 지붕. 내 장식품도 몇 개 놔야지.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을 만들어야겠어. 멋지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오두막이야.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동그란 모양의 물건. 이거면 될 거야. 파란 우기에 멋진 뷰라는 레시피를 쓸 거야. 부분은 항상 조심히 다뤄야지. 아름다운 칼로 잘 다듬어주고 예술적인 재미를 더하면 돼. 넘어지지 않게 앉아서 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야. 별 100만 개의 품질이라고. 내가 이 대결에서 이겼어. 이건 분위기 안 맞는데. 현대적인 디자인에 이 펄 많은 건 안 어울린다고. 대신 이걸 놓자. 됐다. 마미, 우리 잘했다. 이제 돌아갈까? 곧 따라갈게. 내 기념품 좀 남기고 싶어. 이거 아주 놀라운 대비를 이루지? 그럼 여기에도 약간의 놀라움을 더해볼까? 가기 전에 예뻐지는 건 필수지. 마미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착하게 굴어. 작은 우기 대머리 부적. 됐어. 나 이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애들이 안전한 음식처가 생겼네. 이제 가자. 집에 간다. 엄냠냠. 현실이 꿈보다 더 이상해. 너무 조용한데? 다 돌아간 것 같아. 그리고 괴물들도 없어. 흥미로운데? 야, 일어나봐. 5분만 더 잘게.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진짜 멋있다. 이게 다 뭐야? 마법이야? 한번 해보자. 우와, 이 하늘 천장 좀 봐봐. 장식품이 엄청 많아. 오빤 뭐 있어? 우와, 엄청 멋진 냄새인데? 그 괴물들 엄청 친절했네. 아, 이게 뭐야? 또 시간 낭비하고 있어, 엘린? 고맙다고 못해서 속상해. 마미 형이 고마워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 귀염둥이들. 그리고 이제 그만 비웃어. 당연하지, 엘린. 애들 너무 사랑스럽다. 언제든지 또 와요. 여러분도 비밀의 방을 원하시나요? 뭘 가지고 싶어요? 댓글에 적어주면 다음 영상에서 마미와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걸 고를게요. 곧 만나요.